남편은 성실하고 그냥 평범해요. 우리 집안은 보니까 뭔데 뭐 이렇게 배우세요? 저요? 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뭘좀 배워요? 알았지?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나오는 얘기니까 해줄게요. 그냥 점집이다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뇌가 빨리 굳을 수가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는 뭘좀 배우시고 뭘 자꾸 움직이시고 하셔야 돼. 가정집으로 사셔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지만 건강에. 왜냐면 뇌가 좀 약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뇌는 혈관 쪽. 네, 머리가 자주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뭘 하고 자꾸 뇌를 자꾸 써줘. 살림한다고 해서 뇌를 쓰진 않잖아요. 몸을 쓰지. 다 정해놓은 거니까. 근데 자꾸 그러면 맥락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 지금 네가 아니 지금 본인이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 그죠? 아직 젊은 나이에요.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지금 늙은 나이지. 그죠? 근데 지금 뭐 시대가 이러니까 근데 빨리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부터 나와요. 예? 남편 역시도 또 혈관이다라고 하니까 남편도 잘 챙겨주시고요. 근데 남편은 괜찮지만 본인 자꾸 뭘 하세요. 옛날으로 눈에도 뭐 고소비라도 치라고 했잖아. 한 것처럼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내 머리가 굳습니다. 알았죠? 자꾸 돌려주세요. 내 혈관에 좋은 약도 좀 먹고. 알았죠? 혈관약. 뭐 많죠. 뭐 보충제 같은 거. 뭐 오메가도 혈관에 좋다고 하니까. 하여튼 신경 쓰세요. 안 그러면은 좀 빨리 올것 같다. 치매가. 알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지 한번. 머리가 좀 아프고 하니까 뇌에 이상이 있나 싶어가지고 찍어봤어요? 찍어보진 않았는데요. 찍어도 봐. 그러면서 자꾸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본인이 무당 얘기 듣는 거하고는 또 의사 얘기 좀 더 겁먹어요. 몸에 대해서는. 무당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잘해야겠다고 끝인데 또 병원 가서 또 검사하고 나면 또 틀려지니까 꼭 해보세요. 내가 무슨 오늘 와서 남는 건그 얘기 같아. 점이라는 게 들어서 남는 얘기가 그 얘기일 겁니다. 건강. 보자. 크게 욕심 갖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본인들이. 욕심이요? 뭐 욕심이 커요? 욕심이 커요? 둘다 욕심은 있는데요. 뭐 가진 게 많아? 아니요. 예? 그냥 보통이죠, 뭐. 보통이지만 중간은 살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막 사치하고 뭐 하진 않는다는 소리야. 근데 부부가 이렇게 궁으로 가도 이렇게 나쁘거나 뭐 하거나 뭐가 마가 많이 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부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식 여기 큰애예요. 아직 둘째예요. 둘째예요. 여기가 하나가 하면 얘만 볼게요. 얘가 이게 음력이야? 얘는 핑계가 많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나오네. 그냥 활량사주가 많이 있어요. 예? 왜 하고 싶은 게뭐 있었다고 얘기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사니까 말을 아예 안 하고 살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요. 왜냐면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뭐 예술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예? 아예 안 해요. 안 해? 아니 뭐 어렸을 때라도 뭐 끼나 이런 게 없었어요? 아기 때는 뭐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허심탄탄해 얘기를 안 하니까 무조건 피하려고 하니까요. 대화들 안 해요. 부딪히면 아기 싸워요. 때부터? 아니요. 그러니까 아기 때에서 어땠냐고 한번 물어보잖아요. 아기 때는 일반인들하고 그냥 뭐 똑같았죠. 잘하거나 뭐 공부를 못했거나 잘했거나 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학교 한 3학 2, 3학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활량사주야. 그래서 한량사주예요. 내가 왜 물어봤냐면 자꾸 말을 안 한다니까. 얘가 뭔가 잘하는 특기 같은 게 하나 없었냐? 예술적으로, 아트적으로 뭐 노래를 한다든가,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게 아예 없었다. 그러면 얘는 내 직업도 없어. 한마디로 그냥 땡중 활량. 네? 땡중 소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냥 직업도 번번이 없고 어디에 그렇게 또 못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예? 젊든 나이를 먹든 그죠? 딱 아들이 그래. 삶의 형태가 떠도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선비사주야. 말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말이라도 좀 많이 하고 활발하게도 하면은 소통이라도 되면 조금 이 일컬으면 조금 자기가 들을 수도 있거든. 선비사주가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막 이렇게 삐뚤어진 중은 아니에요. 이? 근데 얘가 지금 또 말수가 또 별로 없다며. 아, 제가 볼 때는 일반 애들하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냥 자기 생각하는 범주가 좀 4천이면 4천이고 8천이면 8천일 수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생각이 성장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자기가 정해놓은 틀과 생각이 사람들과 섞여가면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게 맞네. 아, 내가 틀렸네. 아, 내가 맞고 제가 틀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내가 맞은 건 내가 맞은 거고 제가 틀린 건 제가 틀린 거고 섞이지가 않는다고. 언제나 결혼이나 할까 싶어요. 아니,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죠. 지금 무슨 일을 해요? 그냥 알바해서 그냥 지 그냥 용돈 써요. 하다 놀자 하다 무슨 놀자. 알바를 해? 아유, 물어봐도 뭐 정확하게 대답 안 하니까. 뭐 하는지도 뭐 모르고 식당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제 짐작이. 집은 들어오고 아, 집은 매일 들어오죠. 집은 잘 들어오네. 이게 뭐 남들이 보면 뭐가 꼈네 뭐가 있는데 아니 얘는 그냥 사주팔자가 그냥 옛날 뭐 조선시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편하겠다. 그냥 글을 읽든 밥만 축내든 예? 그냥 활량선비야. 그 자식을 내가 낳은 거야. 하지만 부모 덕은 있어 얘가. 그 덕으로 얘는 살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고생을 많이 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생을 사서 하는 사주도 못 돼. 그러니까 고생을 사지도 않고 저지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냥 주어진 밥은 또잘 먹어. 근데 거기도 부모가 힘들게 살면 얘도 주어진 밥이 없겠죠. 얻어먹어도 힘들게 얻어먹겠지. 근데 부모 덕은 있어. 그래서 그럼 부모 덕은 있는 자식이 부모 덕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힘들까? 부모가 힘들죠. 그렇죠. 지금 딱 그냥 그 짝이에요. 그럼 얘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닥 큰 답은 없다. 그럼 무당집에 오면 툭하면 그냥 빌어줘봐.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얘 앞길이 좀 밝아질 수 있게. 얘가 지금 뭘 탔고, 뭐가 묻어났고, 뭐가 휘었고, 얘 사주에 뭐가 좀딱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좀 죽여서 살 텐데 얘는 그것마저 죽여버리면 진짜로 그냥 방문 들어잠그고 안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 방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소리야. 뭐, 지볼 일이나 있어야 나오지. 안 그죠? 하고. 지금도 집에 들어오면? 아, 집에 들어오면 뭐, 화장실이나 가고 뭐, 씻고 뭐, 지뭐 필요해야 저기 하지 뭐, 저기 안 하면은 나와서 뭐,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얘가.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요, 막 싸워요. 아, 그니까. 아빠하고도 싸우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니까 남의 말을 들을지 몰라요. 어디 가서도 그래. 근데 난 얘가 알바를 한다니까 그것도 신기하네. 집앞 버릇이가 안 하고, 얘 탓은 딱 그거야. 그냥 의미 없이 밖을 혼자서 헤맨다든가. 아니면 집에 그냥 방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딱 사주가 그 사주. 근데 그 사주에서 좀 뭐가 좀잘 되라고 뭘좀 죽이고 그러면은 그것만 지금 나가는 것마저 안할것 같아. 그래서 뭐 예방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할 때도 할 기도가 있고 그냥 이렇게라도 사니까 이거는 이 사주에서 이렇게라도 살수 있게 그냥 지켜봐 주세요 할 때도 있거든요. 답이 없다는 소리기도 해. 나는 얘 같은 애는 제가 돌아다녀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같은 애는. 많아요. 아니, 없어요. 밖에 얘보다.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지 용돈이라도 벌어 쓰지 밖에 나가지도 않는 애들도 많아. 돈도 많이 없었어요. 응? 뭐 사고 쳐가지고? 그냥 사고도 쳤지만, 아무튼 돈 많이 없었어요. 사고도 치고, 뭐,
뭐야, 돈도 어디서 빌리고 막 빌려서 쓰고 뭐 그게 사고지 뭐. 그러니까 누가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러지는 않는데. 에이, 이래든 저래든 내 앞그림을 자기가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야.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하고 사는 사주고. 응?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듯이. 어? 얘 형태가 그래. 나는 대한민국 얘 같은 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한번 얘를 데리고 와봐. 이런 데안 와요. 그말 하긴 그 소리도 틀 말은 아니겠다. 얘는 아유, 온다 그러면 제가 뒷구죠.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엔 얘는 답이 없어요. 아유, 어떡하면 좋은가. 왜 답이 없냐면은 얘삶 자체가 지금보다도 점점 더 음지로 들어갈 거라는 건 보여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예. 한 십몇 년을 지금은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지, 용돈이라도 벌지. 나중에는 예, 그것마저도 안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뭐 의사들도 병원 가면은 답이 없어요 할 때도 있잖아. 뭐처럼 그건 달고 살아야 정신적으로 돼요. 문제는 없나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자기 세계에 갇힌 4차원기가 정신적인 문제겠지. 근데 그걸 못 고친다는 거야. 그 세계를 못 뜯어 고쳐요. 구슬에도 안 되고, 무당 얘기로는, 의사 얘기로는 수술에도 안 돼요. 소리. 무당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자식이 이렇게 생겨 먹은 자식을 내가 낳은 거야. 근데 왜 엄마 아빠 안 닮고 저런 애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글쎄요, 나도 가끔 정을 보면 참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없는 건 아니고, 많이 있어요. 뭐다 답이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닌데, 아니, 답이 뭐, 없다니까. 앞으로 너무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시달리다가 살았는데도 혹시나 또 좋은 앞으로 일이 있을까 하고 왔는데 또 앞으로 답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막 앞이 안 보이네요. 그죠? 네. 나도 정볼때딱 그냥 약간 얘만 지금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문제를 삼아버리면 내가 그냥 영원한 문제인 것이고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인정해 버리면 좀 내려놓으라 이거지. 아,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도요. 그래도 뭐 자식인지라 당연히 밟히지. 또 눈앞에서 매일 있으니까 밟히고 없어도 밟히고 그죠? 평생 이렇게 같이 살아야 돼요. 여기에는 그래서 부모 덕이 있는 거야. 내가 평생 기댈. 나갔으면 좋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게속 편해. 집에서 있는 날은 술하고 담배를 말도 못하게. 내보내요, 그러면. 집을 따로 얻어서 줘. 그럼 지가 살아나가요? 해보라고 해야지. 나가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아예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꼭 무당이 답이 없어요 한다고 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이런 소리는 아니야. 그냥 거기에 맞는 환경에, 얘한테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적응을 해 나가면 돼. 막말로 집을 얻어놓고 방을 꾸며주면, 어? 본인도 욕심 사는 사주들도 아니야. 꾸며주면. 나가라면 얘는 또 거기 가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지. 야, 네가 벌어서 네가 나가고 네가 집어서 네가 방세 내고 살아. 이러면 못 결혼은 살아. 못하겠죠? 못 살지. 결혼 못하죠? 얘 못해요. 못, 저희도 그래요. 얘도 할 생각도 없어요. 할 생각도 없어요. 네. 아니야, 대화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 마음을 얘기해 줄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희도. 맞아요. 결혼이 답은 아니야. 그리고 결혼이 저희는 더. 그냥 보기 뭐, 이렇게 볼 때는 자식이지만 저희는 자식 없다고 생각해요. 아휴. 그래도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면서 정을 부러운 건 자식이니까 병을 부러운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응?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를 이을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시부모한테도 그랬어요. 손자 없다고 생각하라고. 애가 저러니까
아무튼 얘는 내가 봐도 그냥 앞으로 크게 말썽 피울 건 없을 겁니다. 아, 대신에 지금도 경찰서 맨날 어 예 들락날락거리는데요. 뭐로 들락가서 그래? 진아 아빠랑 투덕투덕 하면 투덕투덕 해갖고 지가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보내. 어떻게든 얘 공간을 마련해줘서, 응? 집안에서 관제가 타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지만 방을 하나 얻어줘서 내보내고 네가 한번 살아보라 하고 방세도 내주고, 응? 좀 떨어져. 부딪히면은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화가 되고 또 집에서 아버지랑 또뭐 뛰격해서 신고하고 경찰 오고 뭐 이러면은 더 점점 우리야 힘들지만 얘는 점점 더 썩는다.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본인 말한 대로 그럼 차라리 자기 차원대로 살라고 그냥 저렇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그냥 지켜보고 사는 근데 수밖에 없어. 저희가 볼 때는 어디 나가서 지가 앞가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방을 얻어준다 그래도 지 앞가림 못 하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하고 또 시비라도 걸어서 무슨 일이 또 생길까 하도 속을 썩이니까 보통 생각이 없는 애 같아. 지만 알아요, 지만. 지만 알아. 한 집에 살아도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돈 있으면 뭐사 먹고 밥 먹으라고도 안 해요. 지가 달라면 주고. 점을 보여도 답은 없다. 대신에 그냥 답을 준 거예요, 아까. 이렇게 생겨 먹은 걸 내가 고치지 못하니, 어? 이렇게 생겨 먹은 거를 잘 섞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변하길 바라면 얘는 안 변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움지지 양지가 없을 거야. 이게 구슬에서 될좀 내가 구타라고 하지, 진짜. 될좀 본인은 구타 안 하겠어? 하겠지? 근데 답은 그게 아니야. 얘는 고래로 살아갈 거야. 차라리 그렇다고 내가 참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애는 아니잖아. 그죠? 아니, 좀 부모 말을 들으면, 하도 저기 해가지고 누가, 할머니가 절에 가서 한 3개월만 있으라고 하더라고. 안 가요. 안 가죠. 얘가 가겠습니까? 아니,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 자신은? 나는 자기는 틀린 게 없대.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애가.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정 얘가 좀 변하길 바란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나도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하네. 어떡하면 가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고 청결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거든. 우리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쉽진 않겠다.